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저희 방송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잘 통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 사실은 2013년도 12월 31일 날 개봉을 해서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조금 시기상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추천을 해 주셨고, 또 1월 달에는 좀 이렇게 좀 밝은 또 희망찬 그런 영화들을 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1일 날 개봉을 했고요. 어제까지 81만 명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저희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12월 달 편에서 소개했을 때는 한 뭐 50만 명 그 정도 했던 걸로 제가 녹음했었는데, 그 이후에 30만 명이나 늘었고, 요거 막 내리기 전에는 충분히 100만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크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보실 분들은 좀 빨리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영화를 지금 제가 오늘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 좋네요. 영화가 처음엔 몰랐는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거죠. 의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좀 살려보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좀 찌질함이 컨셉이긴 한데, 그 찌질함 속에서도 인간미를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 영화는 그 음악과 그 영상, 풍광 이런 것들이 좀 큰 화면에서 봐야 좀 제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뭐 숭고한 의미 뭐 이런 것들 굳이 찾지 않으려고 하셔도 그냥 이 주인공이 여행을 하는 곳, 그다음에 그 장면마다 나오는 따스한 느낌의 색깔들 그리고 음악들, 이런 것들 그냥 즐기시면서 그냥 러닝타임 내내 감상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뭐 영화가 꼭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뭐랄까요, 좀 색다르다거나 뭐 숭고한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만 높게 평가하는 것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그래요. 왜 그렇게만 뭐랄까 좀 편협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화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액션 영화를 봐도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키에스 1편을 보고 제가 지금 또 그 여운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영화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큰 기대를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솔직히. 물론 이 영화가 자잘한 유머, 개그 이런 거는 좀 있어서 함께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옆에서.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는 뭐 그러한 뭐 의미들, 그런 것들 생각하셔도 좋고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게 머리 굴려서 따져도 좋고 안 따져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이죠. 이번 편은요 저희 강신의 수다 초창기 때처럼 그냥 간략하게 영화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너무 너무 꼴값 치면서 이상한 얘기 막 길게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제가 뭘 안다고 계속 그렇게 떠들어 댔었는가, 부끄럽습니다. 이번 편은 간략하게 분량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지 잠깐 하자면, 저희 지금 트위터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또 많은 팔로잉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청취자로 예상되는 분들이 또 새롭게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써있네요.
KIMA, 키마, 키마님, 그리고 김남식님, 그 다음에 CRSLH님, 이렇게 새롭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좀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블로그 강시대 수다 각종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원작이 있습니다. 제임스 서버라는 분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네요. 1939년작이고요. 영어 제목은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입니다. 그러니까 월터 미티가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죠. 요게 이제 영화의 원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한 거죠. 하여튼 뭐 이 소설이 그 이후에 수많은 연극과 또 1947년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격인 그런 소설이 아닌가. 그리고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벤 스틸러, 월터 미티를 맡았고, 예전에 연출을 한 영화 중에서 짐 캐리가 한 그 케이블 가이, 그리고 이제 벤 스틸러 본인이 나왔던 트로픽 썬더라는 영화가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케이블 가이는 못 봤는데 이 트로픽 썬더는 B급 유머가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각본을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윌 스미스가 실제 아들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각본을 썼던 그 스티브 콘레드라는 분이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는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색채감이 따뜻하게 조금 더 담겨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영관에서 보는 거는 디지털 상영관에서 보잖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필름으로 촬영을 한 것을 필름으로 스크린에 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 영화는 그 CG보다는 실제로 대부분 그 장소에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현실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필름 촬영과 실제 로케이션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일부러 막 그 경치들을 아름답게 담으려고 하지 아는 것 같은데도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드리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월터 미티 이 남자 주인공이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담당이에요. 그 사진 뭐 인화하고 뭐 선택하고 뭐 그런 거죠. 이 직장에서 16년 그 정도 일을 하셨는데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팔려가지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잡지사가 이제 라이프 온라인 잡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대폭의 인력 감축이 있겠죠. 온라인 잡지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잘리게 됩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임무로 떨어진 게 이 라이프 잡지 폐간호 표지 사진을 구해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션 펜 씨가 나오는데 쇼 오코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 작가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작가분이 잡지사가 이제 망할 것을 알고서는 자기의 최대 역작이다 라는 그런 사진 필름을 직접 만든 것 같은 가죽 지갑과 함께 선물로 그 필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5번째 사진이 가장 자기가 찍은 것 중에서 좋은 사진이다 라고 편지를 남겼는데 정작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구조조정을 맡은 높은 상사는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그 사진을 찾아와야 되죠. 그 사진을 찾아와야만 자기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 찾으려고 직접 이 사진 작가한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아주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양반이에요.
약간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 미티하고만 작업을 했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뭐 그린랜드 갔다가 아이슬란드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가 소개해 드릴 이런 짧은 평가들도 이 영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털 다음 쪽에 가면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한 줄평인 거죠. 일본 네티즌이 써주신 건데, 직장인들에게 바치는 위로와 용기의 헌사,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아날로그의 가치가 유쾌하고 따뜻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 이 영화는 진짜 아날로그예요. 뭐 촬영 자체도 필름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아, 저희 블로그 쪽에 1월달 페이지에 산산추님도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 영화 음악도 좋고 주인공을 따라서 여행하는 기분도 좋다, 이렇게 써주셨고, 박희균님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고, 꿈속 주인공에서 어느덧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월터의 성장기는 기분이 좋고 가슴 설레게 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평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쳐도 사실 뭐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영화는 이분들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월터 미티라는 남자 주인공이 사진작가를 찾아가는 그 풍광 자체만 보더라도 참 마음이 뭐랄까요, 좀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 영화는 참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채로운 모습들, 다채로운 그런 자연 풍광들, 그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밖에 제가 못 들을 것 같네요. 일부러 이쁘게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보여주는 것 같다. 여행을 하는 그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정적으로 그 풍광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막 슬로우 모션 깔고 그런 영화들 좀 지루해 하거든요, 저는. 졸려요,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인공이 일단 사진작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뛰고 보드 타고 차 타고 막 헬기 타고 막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풍광이 필름의 색감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지고 또 음악도 적절하게 잘 연출된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음악이 좋다고 하셔서 또 음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약에 짧게 뭐 한 줄평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사람을 그린 영화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교감과 공감의 가치를 따뜻하게 그린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현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적인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숀 펜이 맡은 그 전설적인 사진 작가, 그분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 필름을 자세히 보면은 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닥 필름이죠. 코닥 필름이 몰락을 했잖아요, 요즘에. 구조조정 막 신청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막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어떤 아날로그의 느낌, 그런 것들을 이 영화는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게 좀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영화 시작하고 10분, 20분 안에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된다, 이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을 좀 쓰자면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시작하면은 그 네모난 아파트들이 나오고 색채감도 그렇게 좀 약간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단조로운 일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뭐 역동적이지 않겠죠. 당연하게 단조로운 일상이니까. 그리고 처음 딱 시작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이 그 무슨 우리나라 그 뭐죠? 결혼정보회사 같은 그런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죠. 어떤 디지털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뭐 그러한 씬들이 나오죠. 그리고 월터는 자신의 상상, 자신의 공상만으로 어떤 현실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상한 상사를 막 신나게 두들겨 패는 그런 상상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허세를 떨면서 시를 전달해주는 뭐 새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런 상상들이죠. 근데 영화 끝에 가면요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 월터는 이제 자기가 상상 그리고 자기가 공상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영화 결말에 가면 자기가 상상한 대로 공상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사진 작가를 찾아서 그린랜드도 가고 아이슬랜드도 가고 풍광이 좋은 그런 나라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 주인공에게 어떤 숨겨진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분출시키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영화 초반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결혼정보회사 같은데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표시하죠. 그런데 영화 결말에 가면은 직접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이야기라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저희 청취자가 언급하신 대로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보시면 이 영화가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처음과 끝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게 단조로운 일상이고 디지털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 후반부에 가면은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만 또한 더더욱 따뜻한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만나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결과물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숀 펜이 아주 짧은 분량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진 작가인데 다른 사람하고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월터 미티하고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선물까지 보낼 정도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그런 정도의 어떤 신뢰 관계가 된 거죠.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사람, 더 많이 주는 회사 그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 월터 미티하고만 작업을 했었냐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이 월터 미티만이 이 사진 작가의 의도대로 사진을 그 잡지에 담았던 거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사진 작가의 뭐 예술 혼 뭐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월터 미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건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는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에 불과하지만 이 사진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을까? 그리고 이 사진을 어떻게 담아야지만 이 사진 작가의 의도가 더 풍부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월터 미티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사진 작가는 또한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교감,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참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가장 이 영화에서의 핵심적인 소재죠. 이 사진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최고 역작이라는 25번째 사진. 이 사진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라 해야 되나 신뢰관계 그리고 단순히 돈, 경제적인 가치에만 매몰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가치 그것에 대해서 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또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막 자르고 막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 시작됩니다. 그런 분위기와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이 회사는 경제적인 가치, 임금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몸값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의미로 인력 감축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온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잘라버립니다.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해고가 쉽잖아요. 근데 이 숀 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월터 미티하고의 신뢰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대비되게 표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숀 펜이 참 멋진 말들 많이 해요. 아,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그런 것은 사진으로 찍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그 순간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찍으려고 했던 그 표범의 카메라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찍지 않죠. 그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매달려야 되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정서,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숀 펜이 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 아무 생각 없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자 주인공이 가는 곳곳의 경치, 풍광,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만 그냥 즐기셔도 그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비되는 구조, 영화 처음과 영화 끝, 그리고 숀 펜과 이 회사의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면서 보셔도 또 사람의 따뜻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교감, 공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도 좋을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뭐 그렇게 무겁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그 월터 미티가 공상하는, 상상하는 그런 화면도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그런 화면들 보시면서 즐기셔도 되고, 또 영화는 줄곧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그, 유머,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거든요.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개그들도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있으니까요. 지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따뜻한 영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아주 제가 오랜만에 두서없이 짧게 그냥 영화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긴 방송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 듣거든요. 방송을 이렇게 해도, 영어 팟캐스트 방송을 해도 이렇게 좀 늘지가 않네요, 제 솜씨가. 죄송합니다. 자, 저희 트위터, 블로그,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영화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미리 말씀드리자면, 연휴가 이제 곧 있잖아요. 연휴에는 이 방송 쉽니다. 저희 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 그때는 제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부터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연휴에는 항상 쉬었거든요. 저희도.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하여튼 요즘에 1월달에 대작은 없지만 그래도 2014년 새로 시작하면서 좀 따뜻하고 혹은 밝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 뭐 그런 종류의 영화 중에서 추천하실 거 있으면은 저희 블로그 오셔서 써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이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영화 이제 곧 막 내릴 것 같은데 극장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풍광이 너무 좋아서요. 하지만 이제 VOD로 풀린 다음에 보셔도
좋은 영화다. 그리고 따뜻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잊지 않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도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한번 공상을 현실로 바꿔보는 그런 힘찬 201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